할렐루야, 오늘도 복된 날이 밝았습니다. 오늘은 찬송가 114장 묵상입니다. 찬송가 114장 그 어린 주 예수 누가복음 2장 7절에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사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. 아멘. 예수님의 탄생하실 때의 모습입니다. 여관에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. 아기 예수님이 들어갈 방이 없었습니다. 참으로 우리 인간의 마음 속에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방을 마련하고 살아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. 즉, 오직 예수님으로만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. 오늘 찬송가 114장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가사를 작사한 것입니다. 그 어린 주 예수 눌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. 저 하늘의 별들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꼴 위에 자네. 평화로운 모습, 천군 천사들이 왕래하는 그 영광의 모습, 우리 주님의 탄생의 모습입니다.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께 나그 순하신 예수 우시지 않네. 귀하신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. 우리 주님의 탄생을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. 우리 주님,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.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늘 베푸시고 온 세상 아기들 다 품어주사 주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. 늘 주님 품 안에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모습, 우리들도 오직 예수, 예수님의 사랑 품 안에서 늘 쉼을 얻으면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. 기도하시겠습니다.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.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또 주님을 찬송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.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그 평화로운 모습, 천군 천사들도 기뻐하는 우리 주님의 모습, 오직 예수로 우리들도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날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. 아멘. 주